자, 그 다음 배치인데요. 자, 버프로 이거를 못 쳤는지 기억나죠? 네. 대전을 쳐갖고 투코로 맞췄습니다. 투코로. 아니 근데 지금 치면 네. 아니 솔직히 대회전이 어렵긴 해요. 제 빨간 치가 대회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도 네. 그렇게는 안 쳤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지금, 똑같이 임팩 때문인 건데. 아니 근데 칠 때는 이거를 대회전을 짧게 칠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출 생각이었어요? 대회전을 쳐갖고 길게요. 짧게는 힘든 거 같아요. 근데 저거 투코로 맞췄는데 길게 칠 거면 회전을 줘갖고 길게 나와요 이게? 아니요 회전 안 주고 되게 얇게 얇게 얘를 쳐도 돼요?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합전 또 힘이 들어가갖고 투코로 바로 끌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대회전을 친다 그러면은 아, 리버스 친 거 아닐까요? 바로 투코로 맞았으면 리버스를 쳤을 확률도 있어요. 제가 회전을 어디 줬죠? 대회전 전 방향으로 줬어요. 아 그래요? 이쪽을 쳤나요? 아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좀 고민을 하긴 했죠. 자 이거는 만약에 자 짧게 치려고 했나봐요. 대회전을 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얇은 두께 회전이 아예 없이 가야 돼요. 그래갖고 노인진 씨 가갖고 여기 코너 쪽을 돌아야지 딱 나올 것 같은데 되는지 한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또 길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어요, 지금, 그죠? 자. 그니까요, 제공이 다 난구였다구요, 효효. 자, 그러면, 자, 무회전으로 얇아도 안 돼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회전을 주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회전을 주고 방금 전처럼 얇게 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조금만 더 두껍게. 뭡니까? 조절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아니! 아, 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짧게 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짧게는 이 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어떻게 회전을 빼서 길게 만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너무 힘들어. 아니면 세워가지고 이렇게는 더 힘들어. 아니, 그렇게도 갈 수는 있는데, 저 위치가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코너에 걸려도. 갈지 안 갈지 보장이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세워치기로. 예. 뭐 이런 느낌이라도. 그죠? 지금도 뭐냐면 봐봐요. 잘 쳤단 말이에요. 그죠? 알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잘 쳤어요. 그죠? 거진 코너 들어가면서 조금 못 알았어요. 그렇죠.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근데 자. 근데 이렇게라도 쳤으면 자, 최면을 끝냈겠네요. 근데 뭐 다 어렵지만 굳이 이런 공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공은 리버스를 쳤어야죠. 리버스 잘 치잖아요. 리버스가 뭐죠? 쳐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잘못 치면 옆단 살짝 자, 나이스. 잘 치네요. 자, 이 공이. 자, 이 공은. 이 절규 소리 자. 들어갑니까? 자, 대회전을 치기가, 대회전을 못 치는 게 아니고, 이 접구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맞아요. 짧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길게 만들기에는 회전을 빼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방금 전 리버스 잘 쳤는데, 만약에 저한테 시험이 왔어도 리버스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 거리가 이제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두께를 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두껍지 않은 두께를 충분히 키스를 빼고 내 공이 먼저 투쿠젠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아니, 별로 아니에요. 가까이 두께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자, 이 공을, 자, 흰 공을 많이 밀어갖고 저 빨간 공이랑 코너 튼 사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내 공이 느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공이 굉장히 느려지고 확률이 높아지는데 배팅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안 되시지 않겠어요?
배팅 지금 괜찮을까? 손가락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껍게 치면 좀 더 확률 높게 공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려면 인펜이 좀 많이 필요해요. 가까이 와갖고. 자, 박프로가 두껍게 한번 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합에 나오면 네. 어떻게 치실 거예요? 두껍게요. 아. 얇게 치는 거는 그렇죠. 뭔가 조절해야 네. 되는 거. 네, 뭐냐면 자, 같은 위치인데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같은 연장선이라도 이곳에서 쳐야 된다,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얇게 쳤을 거예요. 근데 공이 많이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아니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정도면은 확률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확률이 이렇게 좋은 공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맞아야 될 확률이.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두껍게 치는 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놓고 이 두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키스펜 두께만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그 정상에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만 보내는 거야. 앞으로만 그냥. 봐봐. 회전 먹고 또 봤잖아. 이거 연습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면 공이 딱 하면서 여기서 무거워져갖고 저쪽 제껴지는 거야. 앞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자, 어때요? 저 밀어치는 공들이 그 밀어치는 때 리버스가 밖으로 잘 치도 못하는데 시동은 어떻게 했대요, 그거를? 아니, 위로 칠 생각으로 안 쳤죠. 그 어떻게 칠 생각이었어요, 그거를? 얇게 끌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맞아서 뒤로 끌렸죠. 얇았으면 키스가 안 빠졌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키스 안 나는 두께로 빼면서 뭔가 하단을 안 주면은 공이 안 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네. 다시 이렇게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껍게 미는 형태가 오늘 우리가 30만 리버스 중에 네. 두 가지 형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에 친 리버스도 박보는 얇게 쳐서 맞추긴 했는데 솔직히 얇게 쳐서 맞추는 거는 솔직히 진짜로 사실 되게 감각적으로 쳐치는 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족구가 저렇게 에러 마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치는 거는 조금 살짝은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 족구가 좀 많이 떠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저렇게 정확하게 밀어치면 회전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너에 가까이 있는 쿠션에 붙어있는 공도 나중에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두껍게 다루는 공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겁이 있는 상황에 거기다 또 반대 회전을 주고 치는 공이잖아요, 리버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저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쳐보는 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습을 뭐 실전에서 저런 공을 많이 만날 일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또 아니에요. 만나도 다른 거를 치게 되면 그렇죠. 저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 좋은 해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겁내면 안 되죠. 그러려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저점자들 분들 중에는 공을 굉장히 면으로만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공은 또 두껍게 치는 게 방수도 예. 좋고 뭐 그렇단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네. 이 저점자들일수록 오히려 얇은 두께나 뭐 반 두께 이런 걸 선호하지 이게 8분의 7 정도 되는 그렇죠. 두께를 잘 손을 못 대요. 예. 정해전이면 안 갈 것 같고. 예. 뭐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두께를 갖다 못 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안 쳐봤고 그 다음에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갈 것 같은 그렇죠. 마음 때문에 네. 방향을 자꾸 손목이 틀어지는 거예요, 큐가. 근데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보면 이제 목표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그 두께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회전 주고 밀면 알아서 간다. 그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두께를 그대로 밀면 공이 알아서 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쳐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막 손목 막 비틀고 막 몸쓰고 막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정확하게 그 두께를 갖다가. 그럼 오히려 막 멍청하게 그러니까 가죠. 우리 역회전 공도 많이 쳤잖아요. 역회전 공을 칠 때나 이런 두께를 많이 칠 때나 많이 밀 때나 뭘 유의를 해야 되냐면 똑같아야 돼요. 내가 얇은 두께를 칠 때 얇은 두께는 힘없이 앞으로 일자로 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두꺼운 칠 때 그 똑같이 밀어야 되는데 두꺼운 두께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밀 때. 그렇죠.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뒤엎을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역회전에 역회전 효과를 역회전 효과를 낼 때도 뭐냐면 역회전 친다고 비틀고 막 이상한 걸 하면 너무 역회전이 과하게 먹고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역회전을 칠 때도 정회전과 똑같이 그냥 표를 똑바로만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당구의 거의. 근데 두껍게 네. 치면 뭔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연습만이 할 게임입니다. 네.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느 당점 어느 두 개 쳐도 똑같은 스트로크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단 칠 때 틀리고 속도 틀리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요런 스트로크를 조금 익혀놓으면 많은 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게 미는 공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손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낙성공, 낙성공이 되는 건데 게다가 또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는 건 밀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못 밀고 자꾸 중간에 큐를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놓고 말죠. 네. 그러니까 세면 나갈 줄 알고 내버릴 힘도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냥 쭉 밀면 돼요. 쭉 밀면 그냥 알아서 전쟁이 생겨가고 가는 거예요. 큰 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힘이 많이 필요한 공은 공이 없어요. 그냥 내 공을 쫙 밀어줘라. 그게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치는 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라기보다는 이 샷 스피드인데 물론 스피드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런 공 같은 경우는 큐선이 나가는 길이가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변화를 시도해서 구독자 여러분의 그런 구미를 좀 당겨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면서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